돌이켜보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몇몇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. 아주 사소한데 사실 그 순간을 빼버리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한순간이 저에게는 98년도 3월 달에 이 홍보관에서 들어갈까 말까로 고민했던 그 순간에 이런 오랜 염원이던 문과대학 그리고 학생 단위들의 자치 공간 문제에 있어서 홍보관 철거가 인문사회관 건설로 이어지면서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홍보관을 보내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아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축하 홍보관! 축하 홍보관!